대박 성공. 노랑팀, 빨강팀, 수제비 재료는 모두 구해왔나요? 네! 자, 그럼 맛있는 수제비를 부탁해요. 요리 시작! 노랑팀은 밀가루 반죽부터 쭉쭉 펴서 어? 그걸 냄비에 통째로 그냥 넣나요? 찬 아저씨도 깜짝 놀라고 맙니다. 육수를 부으니 꼭 물에 빠진 찐빵 같네요. 빨강팀은 불을 깝니다. 손으로는 안 되죠. 어? 어, 그렇게 까면 위험해요. 찬 아저씨가 냉큼 까기로 바꿔줍니다. 가지라고 까자. 노랑팀은 가지락을 깝니다. 손으로 까는데 까질 리가 없죠. 아, 지금은 저절로 입을 벌리는데. 조심조심 굴을 썰고 그 다음엔 밀가루 반죽을 조금씩 떼어서 안에 굴을 넣고 싶으면 그 조금 넣고 그러면 이거 넣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잡아서 다시 아, 만두를 만드나요? 수제비를 안 주고 먼저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먼저 그렇죠. 수제비 반죽은 평평하게 얇게 펴서 넣는 거예요. 예, 못하게 하나 있는 거. 아, 그럼 아까는 그거 이 너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흔들려. 아니야. 쉽게 입을 벌리지 않는 바지락. 동생들이 꾀를 내어보지만 대니얼은 그저 열심히 깝니다. 우와, 많이도 깠네요. 빨강팀은 이제야 육수를 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밀가루 반죽도 퐁당. 여전히 반죽은 두껍지만 그래도 퐁당. 그리고 굴도 퐁당. 이제 이걸 넣을 거야, 채소들을. 양파도 넣고 같이 애호박도 넣고 그렇게 넣는 거 아니야. 열심히 깐 바지락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빨강팀 간을 보는데요, 정말 소금도 안 넣는데. 간을 보고 간만 보는 빨강팀. 그러다 국물 다 먹겠다. 맛있다. 그 덩어리 반죽을 벌써 먹어보려고? 아직 안 익었을 텐데. 아니야, 계란처럼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응, 엄청 맛있어. 응. 지호도 한 입. 맛이 어때? 떡볶아. 정말? 그거 안 익었다니까. 야! 더 맛있어. 더 줘. 나도 맛있어. 더 줘. 진짜로? 우리 요리 다 했어! 우리 다 닦았는데? 정말? 간장도 안 넣었는데? 맛있다. 우리 거가 더 맛있어. 우리 거가 더 맛있어. 우리 거가 더 맛있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노랑팀 수제비가 더 맛있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빨강팀 수제비가 더 맛있는 사람. 아이, 달랑 한 명.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대결은 노랑팀 승리! 오늘의 요리 수제비! 최고의 꼬마 요리사는 대니얼, 아리, 지호!